근데 제가 모든 걸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의 정답은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 방금 중고거래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캐논인가 싶겠지만 제가 산 제품은 GH4를 구매하고 왔습니다. 제가 구매를 하면서 상태를 봤는데 완전 새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진짜 이거 파는 사람이 저한테 신제품으로 구매하면 136만원 정도 내야 되고 지금 중고거래에서는 60만원에서 65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팔리는 제품들은 이제 2014년도, 2015년도에 이제 제조된 제품들이 그렇게 팔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제조된 거여서, 일단, 이 제품을 일단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데, 이 언박싱? 뭐, 다른 제품, 캐논이나 소니 제품이 있는데, 왜 파나소닉을 구매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시험이 14일에 있어서 시험이 끝난 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어제 토트넘 경기는 잘 보셨나요? 사실 카메라를 산 지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차분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밖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바람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아직 마이크 단자를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왜 파나소닉인가? 사실 파나소닉은 처음부터 영상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캐논은 한마디로 말하면 걔네들이 내는 제품들은 현 시대를 반영하지만 성능은 3년 전, 4년 전 타사 모델 기능 수준을 내는, 하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캐논은 AF가 높다는 마케팅을 잘해서 수요는 계속 높고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중고가는 잘 떨어지지 않는. 또한 AF 속도가 느린 파나소닉을 생각해보면 AF 속도가 빠르다는 그 장점 하나만으로도 캐논을 매력적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파나소닉 괜찮습니다. 4K 영상 훌륭하고요. FHD 영상 훌륭합니다. 다 같은 4K가 아니고요. 다 같은 FHD 영상이 아닙니다. 갤럭시 노트4 선예도랑 이제 캐논 M50 그걸로 찍은 선예도랑 비교를 해봤더니 갤럭시 노트4가 뒤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캐논 제품을 사야 되나? 하지만 남까지 말고 파나의 장점이나 더 얘기해보죠. 파나 훌륭합니다. 일단 단렌즈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일단 14mm 렌즈나 아니면 20mm 렌즈 이런 단렌즈군이 10만원대에 밖에 안합니다. 반면에 소니 바디도 비싸고 렌즈도 비싸요. 저같은 학생 그런거 살 여력이 안돼요. 우리의 소니도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카메라, 화질 뭐 모든거에서 다 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소니도 단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GH4의 장점과 같이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GH4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되려면 일단 30분, 1시간 이상은 이 카메라가 돌아가야지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우리의 소니는 30분이 지나면 알아서 지가 뜨거워졌다고 꺼집니다. FHD 영상을 돌려도 알파 5100만 제가 써봤는데 지가 알아서 꺼져요. 4K 영상은 알파 6100, 알파 6500, 15분 이상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열의 이슈를 잡은 것이 알파 6400인데 바디만 100만원이에요. 역시 저 같은 학생들은. 우리의 GH4는 그렇게 쉽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되게 차가운 애예요. 제가 밖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되게 민망해서 계속 돌렸어요. 그냥 누르기도 민망해서 누르러 저기 버튼 누르러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까봐 계속 4K 돌렸어요. 근데 30분 이상 돌렸는데도 4K 계속 돌아갔어요. 발열 이슈 전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마이크 단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밖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절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찍게 되면,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카메라 바디에서 녹음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소니, 소니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니 A6300, 그리고 A6900, 그리고 A6400도 나왔죠.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단점은 라이크 단자를 연결할 수 없다는 발열, 것은 발열이 밖에서 촬영을 할 때 항상 휴대폰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늘 녹음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장점 끝없이 나옵니다. 그 끝없이 나오는 제품이 파나소닉이에요. 일단 수입을 액정이 됩니다. GH4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카메라들도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게 많지만 GH4 이러한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 로그 촬영이 가능합니다. 로그 촬영이 어떠한 기능인지는 세계 다이나믹도 이러한 기술적인 설명보다 제가 직접 밖에서 빵 사러 나가는 길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빵집이 제가 생각했을 때 잠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입니다. 소금빵 제일 추천합니다. 방금 적용한 것들은 러트 파일이고 지금 적용하는 것이 제가 직접 핵보정한 파일입니다. 꽃이 예쁘게 찍혀서 꽃보다 아름다운 저의 모습을 찍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보정은 외모까지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GH4는 단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손떨방 기능이 없습니다. GH5는 손떨방 기능이 있는데 이게 중고 가격으로도 바디가 한 150 가까이 팔릴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손 떠는게 그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는 렌즈들도 많이 있고 또 광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찍을거잖아요. 브이로그용 카메라는. 그러면 광각으로 찍으면 손떨방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 인터뷰용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삼각대를 봤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GH4와 관련된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점이 더 많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일상인 브이로그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취준생이라 취업과 관련된 제 취준생의 라이프에 관한 내용을 올릴 것 같고요. 그게 아니어도 뭐 두 번째 올렸던 영상처럼 인터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노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영상들로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저의 브이로그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